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오텔의 에보2 엔터프라이즈 드론으로 공공안전기관인 소방, 건설, 국가기관 등 산역 분야에서 전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론인데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바퀴가 달린 하드케이스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보통 작은 여행가방 크기만 하고요. 한번 언박싱을 하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었을 때 전체적인 구성이에요. 드론이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네 개의 액세서리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요거는 확성기고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스트로보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그 드론의 위치를 알려주는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정밀 측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RTK 모듈이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스트랩하고 충전기, 충전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분의 날개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특이한 건 여기 충전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에버2 엔터프라이즈에는 7100mAh 배터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연계로 최대 42분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액세서리에 따라서 비행기 시간이 달라지기는 한데, 액세서리라고 하면 이런 모듈이거든요. 이 모듈은 드론의 앞에 있는 요 커버를 띄어내고 간단하게 장착을 해서 각 용도에 맞는 그 액세서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 끼워지게 되고요. 이런 라이트 종류가 들어가게 되면 30분 정도가 되고요. 이런 확성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34분에서 36분 정도의 비행시간을 갖게 됩니다.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요. 충전시간은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20분, 2시간 정도가 됩니다. 항공기 후드에 추가 모듈을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모듈에는 스피커, 스포라이트, 비콘, RTK 모듈이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센서는 위에 2개, 그리고 각 측면에 두 개가 있고요. 후면에도 두 개의 장애물 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방에도 두 개의 장애물 센서와 비전 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방에 있어서 360도 장애물을 탐지를 하고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에버2 엔터프라이즈의 크기는 대략 가로 세로 높이가 30.3, 그리고 19, 8.7cm로 이륙 중량은 1150g이고요. 이 대각선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42.7cm 정도가 됩니다. 전반적인 크기를 비교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에보2 엔터프라이즈고, 가운데가 에보라이트, 그리고 오른쪽이 에보나노 플러스 기체입니다. 일반 에보2 모델보다도 약간 크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일반 에보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위쪽에 있는 커버가 없어서 모듈을 장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모델에는 좀 특이한 탄소 섬유가 들어가 있고요. 얘도 에보라이트에도 탄소 섬유가 쓰이기는 했는데, 하나는 유광이고 하나는 무광이기는 합니다. 당연히 무게가 크기 때문에 모터가 더 큰 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ADS-B 수신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참고로 에버라이트는 그 기능은 없는 거고요. 안쪽에 GPS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신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GPS 신호하고 글로나스하고 갈릴레오 신호를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비행속도 같은 경우에는 초당 20m, 그리고 최대 상승속도는 초당 8m 정도가 되고요. 최대 비행 고도는 7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뭐 국내법상 150m 이내 비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고요. 최대 비행 거리 같은 경우에는 13km 정도가 되고, 작동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10도에서 40도까지가 됩니다. 최대 풍속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초속 17에서 20m 정도인데 시속 72km의 바람을 견디는 수준이에요. 방풍 레벨 같은 경우에는 11등급으로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높은 풍속 저항을 가지게 됩니다. UK 비디오하고 20메가픽셀의 스틸을 캡처할 수 있는 1인치 시모스 센서가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3배 무손실 줌이 가능하고 16배까지 줌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조리개 값은 F2.8에서 11까지 조정 가능한 조리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iOS 범위는 100에서 6400을 지원하고 있고요. 6K에서는 최대 30프레임, 4K에서는 60프레임, 2.7K에서는 120프레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빠른 물체를 찍거나 저공 비행을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쪽 두 개 나사를 빼고 이거를 드러내면 실종자 수색 같은 것들이나 건물 외벽의 누수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간단하게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의 대표적인 네 가지 기능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자율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자율 비행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자율 비행 기능이 있는데 지역 안배를 통해서 실종자 수색 등을 임무를 하는 공공 안전 운영자에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궤도 비행하고 올빗은 자동으로 관심 지점 주위로 기체를 비행함으로써 교통정지 또는 화재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유용하고요. 그리고 장애물 회피는 360도 장애물 회피가 가능해서 총 19개의 센서 세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비행시간 같은 경우에는 동급 최강의 비행시간인 44분 비행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드론 비행이 30분 정도라고 보면 보통 15분 정도의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용도에 맞는 파츠를 사용함으로써 운영자가 임무를 도와주는데 기체 상단에 있는 전용 악세사리 마운트에다가 쉽게 꽂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게 확성기이고요. 1m 떨어진 곳에서 120dB의 소리의 크기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 컨트롤러에 원하는 메시지를 녹음하고 전달하는 방식인데 드론에 확성기를 마운트한 상태에서 조종기를 켜게 되면 왼쪽에 이 스피커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를 누르게 되면 인스턴트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레코드 오디오가 되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밝기 같은 경우에도 조절을 그래서 중간 정도로 한다라고 그러면 저렇게 라이트가 되고 밝기 할 경우에는 최대 밝기 같은 경우에는 469 루멘까지가 되고요. 조종사와 지상요원이 야간에 수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119 소방서하고 정비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끌 때는 우측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끌 수가 있습니다. 야간 비행이 필요할 때는 이런 스트로보 라이트를 탑재를 해서 이 비행기의 위치를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FAA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RTK 모듈이에요. 이게 지도 작성 임무나 토목 건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고 하고 있는데 GPS가 항상 정확한 결과를 생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RTK 모듈을 드론의 센티미터까지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고 전자기 간섭으로부터 보호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장착하고 측량을 할 때 쓰면 굉장히 정확하게 측량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DJI와 오텔의 드론을 여러 가지 좀 만져보고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 제품 모두 최상급의 좋은 기체를 잘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의 안정성이나 자동비행, 영상 품질 같은 경우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용에서도 여러 가지 악세사리를 통해서 수색과 건물 진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만 DJI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영상 정보가 중국 내에 있는 서버 쪽으로 간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소명을 원했는데 DJI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아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가 제한되고 있어서 실제 오텔의 제품이 정부기관에 납품이 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버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영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 에버2 엔터프라이즈 역시 색감이나 여러 가지 그 신호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